스폰은 엄마가 식사를 하시는 동안 몰래 엄마 젖에 입을 갔다 대다가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혼내지 않고 봐주니까 메롱하면서 엄마를 놀리네요. 엄마는 여전히 시포의 입냄새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포는 오늘 안 먹었으니까 하지 좀 마세요 라고 단호한 몸짓을 보입니다. 시포는 엄마가 드시는 과일에 대해 호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포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식사를 하고 있거나 가족이 오면 이때 엄마 젖을 물어도 엄마가 혼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포는 엄마가 드시는 것에 호기심도 모자라 먹어보려고 시도를 해서 그런지 엄마는 아예 시포에게 한번 맛을 보라고 건네줍니다. 시포는 바나나 껍질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맛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엄마 젖보다는 바나나 껍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포는 엄마와 함께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 궁금증이 많은 눈으로 주변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엄마로부터 우유를 먹으라는 허락을 받았나요?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포는 가만히 앉아서 얌전하게 우유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무탈할까요? 염려가 됩니다. 시포의 표정을 보세요. 약간 불안한 모습입니다. 엄마의 표정을 보세요. 심상치가 않습니다. 엄마는 배가 고파서 그런지 얼굴이 예민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포는 엄마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뭇가지에 누워 있고 엄마는 시포의 머리털을 자꾸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시포는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면서 엄마 가슴에 얼굴을 흔들고 있습니다.
엄마는 시포에게 말합니다. 누가 우유 먹으라고 했어? 엄마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먹을 거야? 너, 지금까지 엄마 저대 입을 몇 번이나 갖다 대는 거니? 엄마가 먹으라고 했어? 안 했어. 엄마를 화나게 할 거야? 시포는 엄마 분위기를 살피는 눈치입니다.
시포는 엄마와 함께 다시 사원공원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포는 엄마한테 혼이 나고 있습니다. 시포가 또 엄마 말씀을 잘 안 들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몰래 엄마 젖에 입을 갖다 댄 것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혼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포도 성질이 엄마 못지않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조그만 게 엄마한테 오히려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시포는 이제 평온을 찾은 것 같습니다. 엄마와 함께 이동을 해도 혹은 잠시 엄마와 앉아 있어도 우유를 먹을 수 있고 혹 엄마가 식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 있어도 엄마가 시포에게 화를 내지 않고 또한 시포도 엄마에게 짜증을 부리지 않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포 엄마가 시포에게 먹을 것을 건네주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원숭이들은 자식에게 자신이 먹고 있던 음식을 먹어보라고 권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